안녕하세요. 2022 글로벌 차세대 바이오 인재 캠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전공소통 멘토링 소모임방에서 과학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정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명과학 연구실에 인턴을 하시거나 대학원 과정으로 진학을 하게 되신다면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과학 발표들을 하실 텐데요. 저널을 읽고 저널의 저자가 어떤 가설을 세웠고 어떤 실험을 하였고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발견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저널 클럽 발표나 내 연구 계획을 연구의 배경부터 연구 주제의 필요성, 그리고 연구 실험 가설, 실험 계획, 그리고 프로그레스까지 발표하는 랩미팅 발표나 연구 계획서 발표, 석사, 박사 졸업을 위해 본인이 작성하고 출판한 논문을 이야기해야 되는 자격시험 발표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번 멘토링 소모임방에서는 일반적인 발표가 아니라 과학 발표를 할때 주의해야 하는 꿀팁, 그리고 이렇게 다른 과학 발표들마다 어떤 구성을 취해야 되고, 어떤 자료를 넣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발표해야 될지에 대해서 꿀팁 같은 것들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과학 발표를 더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한 저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과학 캠프 재미있고 알차게 즐기시고, 저는 전공 소모임 멘토링 방에서 뵙겠습니다.